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수탈. 그 흔적은 1930년 익산으로 건너갑니다.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세워진 곳. 토지 개량과 수리 사업을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과다한 수탈로 농민들을 주저앉혔습니다. 만경평양의 쌀을 수탈해서 군산을 통해 가지고 나가던 어떤 그 수탈의 상징적인 그 곳이었어요.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그 주요한 조건이 기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이잖아요. 쌀을 수탈에 가기 위해서 그 댐을 만들고 관리하려고 이곡수리조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. 그 충포라고 하는 곳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전 일본 총리죠. 후소가와 총리의 할아버지뻘 되는 대지주였죠. 그 후소가와 농장 그리고 충포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. 충포, 인피, 군산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철도를 통해 가지고 수탈해 나가는 그런 역으로도 활용됐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